얼티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 프로그램의 원종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급등하고 있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또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생활 주변에 있는 생활 경제에 대해서 김경태 박사님을 모시고 캐나다 경제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함께하신 김경태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태 박사님은 현재 아고시 증권회사의 시니어 어드바이서로 근무하시고 캐나다 증권협회 펠로 멤버로 계시면서 차터드 라이프 언더라이터로 멤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요즘 뭐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뭐못 살겠다, 뭐 장사가 안 된다, 또는 뭐 상당히 직장도 불안하다, 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는데, 예. 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유가 상승이라든지 모든 그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경기의 어려움과 이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갑작스럽게 변화하며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문을 좀 열어주시죠. 예.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경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취소하고 바람직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최근까지 지난 5년간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작년 8월 이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발생한 후에 경제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이젠 경제 불황을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상당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벌써 이게 발생을 했고, 또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 각국 정부들이 조기에 이것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데 불구하고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뭡니까? 예. 먼저 그 서프라임 몰기지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프라임 몰기지는 몰기지의 한 종류인데,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그동안 그 미국의 금리가 초저금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대출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택 가격이 융자금 잔액보다도 적은 상태로 이르게 되면서 모기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그 모기지 문제는 미국 내 서프라임 문제에 국한될 것으로 원래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상외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파급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몰기지를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었고, 또한 이러한 몰기지를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구입한 투자자나 투자은행들이 몰기지 채권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서 그 영향이 채권 분야로까지 확대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런 몰기지 채권을 보증해준 채권 보증업체들도 채권 발행업자의 신용도가 하락함에 따라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이 몰기지 문제가 파급이 되었고, 최근에는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베어스턴즈가 부도 직전까지 몰려서 미국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기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통상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세컨 모게이지 같이 이자율이 좀 비싸지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그 인트레스트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 인트레스트를 올려야만 했습니까? 예, 그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의 주요 역할은 정책의 목표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금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을 때는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부양시키고 경제가 과열 상태에 있을 때는 금리를 인상해서 경제를 좀 냉각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 경제는 비교적 높은 성장을 지속해왔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에서 5.25%까지 무려 4.25%를 높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금리를 낮은 상태로 유지했다면 적어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피할 수 있었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기름값 폭등과 같은 이런 물가 문제를 벌써 경험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물가는 그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물가가 상승하면 생산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력하고 직결이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각국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물가 안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서 우리 일상 생활에 대한 많은 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뭐 음식이나 피자 배달을 이제 자전거로 해야 된다라든지 예, 아니면 뭐 30분 이내 거리는 이제 걷기를 해야 된다라든지 또 아니면 뭐 작은 그 기름 연비가 낮아지는 오토바이나 작은 차들을 각 가정에서 사용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급변하게 우리 생활 주변이 변화하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이렇게 그 유가가 상승한다든지 곡물이 올라간다든지 원자재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그 물가 상승이 갑자기 오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기본적으로 물가는 화폐의 공급이 늘어나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세계적으로 금리를 크게 인하한 후에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자 저렴한 금리를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현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또한 그 미국 경제가 침체 상태로 전환되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자 네. 자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석유나 금과 같은 상품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물가 상승을 가져온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그 변수로는 미국이 현재 막대한 그 외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경우에도 똑같이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물가 상승은 언제쯤 다시 이렇게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미국의 물가는 지난 10년 동안은 비교적 안정한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한 2% 수준에서 안정이 되어 있었지만 최근 금년부터는 물가가 크게 상승해서 현재 그 소비자 물가 수준이 전체적으로 4% 수준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 이러한 물가 상승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계 각국은 서브프라임 몰기지보다도 오히려 물가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따라서 물가는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전환돼서 달러의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상품 투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물가는 서서히 안정되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이 그 가시화되는 빠르면 금년 하반기 중이나 내년 초에는 물가가 다소 안정적이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최근 경제 주요 이슈들을 고려해보면 금년도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금년도의 그 세계적인 경제 정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금년도 세계 경제는 작년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크게 그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IMF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특히 미국 등 선진국 들의 그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반면에 발전 도상국들은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하지만 그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아시아 지역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서 네. 비교적 높은 성장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 세계적인 경제의 그 흐름에 따라서 언제쯤 이것이 회복세를 보일까요? 먼저 그 경제의 그 순환 사이클을 우리가 보면은 네. 그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네. 성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후퇴를 하는 그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경제가 그 확장된 후에는 정점에 이르게 되고 다시 네. 후퇴에서 바닥에 이르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2분기, 즉 6개월 이상 하락할 때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우리는 불황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계 경제는 앞으로 미국 경제의 향방에 따라서 그 성장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경제가 불황 속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짧은 경기 둔화 상태를 거쳐서 회복이 될 것인지 네.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전망해 볼 수 있는데 네. 우선 그 채권 금리를 통해서 불황 여부를 우리가 평가 그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단기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장기 채권 금리보다 낮은 것이 정상적입니다. 아, 그렇지만 장기 채권 금리보다도 단기 금리가 높을 때 우리는 그 채권 금리의 역전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난 1960년 이후에 그 단 한 번만을 제외하고 채권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경제 불황이 발생을 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채권 금리의 역전은 최근 미국에서도 2006년 7월에 한번 발생을 한 후에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권 금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 심리, 그 앞으로 그 향후 사업을 통한 전망을 통해서도 불황 여부를 우리가 그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총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그 서비스업 부분, 특히 미국의 ISM 공급 관리 협회의 서비스업 지수가 50 이하일 때는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고 50 이상일 때는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3월까지도 이 공급관리협회 서비스업 지수가 50 이하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불황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4월 이후부터 5월까지 50 이상으로 현재 그 서비스업 지수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주택 판매 재고 수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불황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 주택의 경우에 정상적인 주택 판매 재고량은 6개월분이 정상적인데 네. 그 이상으로 재고량이 쌓였을 때는 불황 상태에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최근 그 미국의 주택 판매량 판매 재고량을 보면 10개월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서 네. 부동산 분야에서는 아직도 심각한 그 불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그 살펴본 세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경제가 현재는 혼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기 시작할 때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미국 경제는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 적자 폭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주택 부분의 악재를 다소나마 그 상쇄를 하고 있고 네. 지난 1분기에 경제 성장이 예상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플러스 0.9%의 성장을 기록한 것도 경제가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는 쪽에 힘을 더해주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그 카나다 경제를 얘기하면서 미국 예. 경제를 얘기할 수,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미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카나다의 그 경제를 미치는가에 대해서 대강 알아봤는데요. 예. 이제 관심을 우리가 캐나다 쪽으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이 알바타나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 이쪽을 보면 이 자원 경제 때문에 상당히 그 호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반면에 온타리오주는 뭐 어저께도 그 스타에 보니까 뭐 집권 보수당이 정치를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인기도가 39%에서 32%로 하락하는 이런 그 징조도 보이고 있는데 그 카나다는 그 최근 그 자원 경기 그런가 이게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카나다의 그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 사실 그 캐나다 경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 미국과는 달리. 재정과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네. 상당히 그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네. 그러나 작년 말 이후에 네. 캐나다 달러가 크게 그 강세로 전환되면서 네. 제조업들이 커다란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에너지나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예, 캐나다의 1-4분기 경제 성장은 네. 예상보다도 빨리 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서 아, 그렇습니까?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캐나다의 그 경제 구조나 그 주력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저 박사님께서 좀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캐나다 경제는 사실은 제조업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예,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11% 정도에 불과하고 네. 에너지 등 1차 산업이 오히려 제조업보다도 비중이 높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캐나다는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그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특히 그 제조업은 네. 자동차나 항공기 등 수송 기계류 그리고 석유나 석탄 제품, 식품 산업이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계 주요 산업과의 비교를 해보더라도 캐나다는 에너지 산업이나 자원, 금융 산업에 크게 치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미화 대비 그 캐나다 루니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그 주요 수출 업무에 상당히 그 지장이 있을 거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무역에 뭐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쟁력에 직결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런 수출 업체는 거의 파산 지경이 아마 이르렀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그 최근 그 캐나다는 선진국 중에서도 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동포들이 그 생활은 그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시나요? 사실은 그 캐나다는 여러 그 지방 정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서쪽 지역은 그 자원이 풍부한 그런 주들이 많이 있어서 서쪽에 있는 지방 정부들은 자원 그 경기 호주에 힘입어서 경제가 네.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쪽에 있는 온타리오를 비롯한 제조업에 기반한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같은 환율 강세로 인해서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도 호황을 보이고 있는 자원산업이 있는 반면에 제조업과 같은 산업은 현재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온타리오에 많은 교민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네. 특히 우리 교민들은 대부분 그 소매업에 종사를 해오기 때문에 네. 온타리오 경제가 좋지 않은 결과 네. 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게 최근에 그 루디의 강세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 GM 같은 공장이 갑자기 그 폐쇄하고 그 많은 인원들이 레이업을 당하고 이제 이런 지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도 뭐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직업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른 잡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 서포트를 한다 뭐 이런 그 구상을 온타리오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루니의 강세에 의해서 제조업들이 이전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미국 기업들이 왜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현상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가요? 예, 바로 보셨습니다. 네. 사실 그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네. 코스트가 높아서 수익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특히 그 루니 강세로 인해서 코스트가 크게 상승하고 또 여기서 만들더라도 코스트가 높다면 네.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보다 싼, 보다 저렴한 지역으로 네. 공장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부로서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려면 어떤 그 감면 세탁을 준다든지 어떤 세제 혜택을 줘서 그 기업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캐나다에서는 아직 구상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그래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요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조건을 갖췄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네. 도저히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코스트들이 경쟁력을 네.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기업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여기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그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수익성이 없어지거나 떨어진다면 수익성을 따라서 이유가 없다. 중국이나 다른 저렴한 국가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 현재 그 캐나다의 많은 그 동포분들이 이제 자산을 아직도 한국에 두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이유는 거기에 환율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캐나다 루니가 올라가면 여기 유학생이라든지 여기 관광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한 것들이 우리 그 향후에 그 환율은 어떻게 그 전망하고 계신지 이 캐나다 루니가 어떻게 바뀔 것이라든지 환율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 그 환율을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사실 전문적으로 환율만을 예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만 그런 네. 기관들도 매달 환율 전망치를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환율은 그 경제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한국과 같이 요즘 경제가 네.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국가의 경우에는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중국과 같이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국가의 그 통화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네. 환율이 인하가 되고 네. 그런 형태로도 우리가 그
그 환율의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제 그 변수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변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주요 그 환율 결정 요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가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무역 수지가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그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융 자본들은 보다 높은 수익을 쫓아서 자금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1%라도 더 주게 된다면 그쪽으로 자금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많을수록 통화량이 그 위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그 하락하게 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까지 그 캐나다 경우를 보더라도 캐나다는 자원 경기 호조로 인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났고 그 상대적인 고금리로 인해서 그 캐나다 달러는 강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그 하반기 이후에는 캐나다 달러 강세 요인들이 다소 둔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달러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그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원화의 환율은 최근 그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금년도로 한국의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확대해 오고 있고 그 결과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해서 캐나다 환율도 현재 1,030원 정도로 이렇게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가 등 상품 가격이 하반기에 하락 추세로 돌아서서 안정화된다면 우리 한국의 원화도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환율도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너무 이론이 분분하니까 어느 것이 사실인지 그 박사님의 견해는 어떤 건지 제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 기름가가 국제 유가 원유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그 정확한 이유를 여러 군데에서 종합해 보면 뭐 수요와 생산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시설은 부족하고 사용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이유를 하나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 돈들이 전부 헤지펀드로 넘어가서 그 투자자들에 의해서 매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러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그 유가가 올라가게 만들고 있는 중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제네럴하게 생각하실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수급 요인에 따라서 수요가 공급보다도 많으면 기름도 하나의 상품처럼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사실이냐, 그거죠? 맞습니다. 그건 뭐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파생상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수요가 아닌 다른 파생된 수요로 인해서 오일에 대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물량들이 이런 선물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US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달러에 대한 어떤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상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일 가격이 급등한 요인 등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요인이 작용해서 오늘날 기름값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 관심을 한국과 캐나다의 무역의 자유무역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박사님께서는
오래전에 그 FTA에 대한 논문까지 쓰셨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예. 예, 사실은 그 세계 시장을 이제 하나로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글로벌 시대가 그렇습니다. 되면서 예. 세장이 오픈되니까 이제 세계 시장이 하나다. 그래서 우리 그 카나다와 한국도 한 200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예. 이 자유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협상의 주요 이슈가 뭐고, 경제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예. 대해서 한번 좀 예. 논문을 쓰신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그 자유무역 협정은 국가 간그 무역을 자유롭게 해서 상품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그 장벽에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이런 장벽을 철폐하거나 줄여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 통합의 초기 단계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사실 이전에도 미국과 그 자동차 부문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했고, 2000년대에는 미국과 멕시코와 함께 3개국이 교역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탄생한 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데, 이런 그 무역 협정을 이미 실현을 했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칠레와 그 자유무역을 협정을 체결한 뒤에 여러 가지 그 관세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서 그 한국의 그 자동차나 전자제품 수출이 이런 그 상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미국 그 한국에서 커다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북미 미국과의 그 자유무역 협정 그 쇄고기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미국과 그 자유무역 협상을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국회 양국이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현재도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등과도 자유무역 협정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되면 즉각적으로 그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떤 그 농산물이랄지 쇠고기 같이 요즘 이런 사안들은 굉장히 그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우에 그렇죠. 따라서는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 무역 자유화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회원국 간의 그 무역이나 투자가 증가하는 이점도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취약한 그 산업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몰려오는 그런 무역 공세 때문에 도태될 그런 위험성도 있는 그 단점도 안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이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역 협정이 시행되어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 분야의 장벽이 철폐된다면 캐나다와 한국 경제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양국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일부 농산물이나 쇠고기, 자동차 이런 부분이고, 현재 그 한미 쇠고기 그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도 사실은 그 2003년 이후에 그 쇠고기 수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한국 시장에 수출을 재개하는 동시에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수출을 확대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그 무역 협정이 만일 원만하게 타결되어 무역 장벽들이 제거가 된다면, 현재 캐나다와 한국의 무역 규모는 80억 달러 수준입니다만,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더 크게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중국과 카나다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중국이 사실 그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세계 시장에 많은 영향을 하고 또 리드하고 있는데, 카나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카나다는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캐나다와 그 중국 간에도 그 보완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그
급격한 공업화를 이루면서 네. 공업화에 필요한 원자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고 또 그 캐나다로서는 저렴한 공산품이 필요한 이런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양국 간의 교역이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의 제2의 수입국이라고 할 수 있고 캐나다는 주로 이제 중국의 컴퓨터랄지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을 주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출 면에서도 중국은 캐나다의 3대 수출국으로 그래서 캐나다의 주요 수출 품목은 펄프나 기초화학 제품, 금속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세계 자원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은 직접적으로 자원 교역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의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인 않지만 그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과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의 투자 협력 관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그 경제 협력 관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약 한 5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투자 전문가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전문가로서 금년도 그 주식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아울러서 만약 동포들이 투자를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다 투자하는 게 좋겠다든지 간단히 한 2, 3분 정도에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할 적합한 타이밍인가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사실 그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금리가 낮을수록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는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금리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둘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시장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역사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경제와 주식시장은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경제가 좋지 않은 해 오히려 주식 투자 수익이 높았다는 그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어느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지금 루지가 강세를 보이니까 어디다 투자해라. 지금 캐나다의 그 주가 지수는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그 높은 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캐나다도 그렇게 좋은 상태만은 아닙니다. 캐나다의 그 투자 수익률이 좋았던 에너지나 원자재 등 일부 산업의 주식들만이 20% 이상의 그 수익률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10%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캐나다 경제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자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면 반대로 그동안 폭등세를 보였던 분야의 주식들이 크게 하락할 것이고 전체적으로도 캐나다 주식은 큰 수익률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세 통화인 캐나다 달러를 활용해서 캐나다 이외의 해외 지역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도 그 캐나다의 그 강세를 보기에는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좋은 말씀 주신 우리 김경태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핍과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잘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